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단보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제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횡단보도입니다. 보행제 신호 빨간불일 때는 거기는 횡단보도 아니에요. 아스팔트예요. 찻길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언제나 횡단보도예요. 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는 항상 좌우를 살펴서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되고요. 보행자가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멈춰야 되죠. 그래야 안전하죠. 그런데 잠시 딴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도 부딪히는 사고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블박차 속도 높지 않습니다. 왕복 2차로 좁은 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람 걸어오는데 아이고 앞에 걸어가는 보이는데 왜 못 피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운전하다 보면 잠깐 방심하다 보면 저런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충격 지점은 횡단보도 흰색선, 거기서 약 한 2m 떨어진 곳인데요. 먼저 이번 사고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아닌가요? 횡단보도 사고면은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12대 예외 사유, 종합범에 들어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떨어졌어요. 흰색선에서 떨어졌어요. 법적으로는 무단횡단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합범칙도 끝나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과 범칙금은 부과되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행자는 눈 두고 뭐해요? 내가 걸어가는 거 나를 봤다고 못 보고 이렇게 들이받으면 어떡해요? 이것은 자동차의 100% 잡으십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하지만 블박스 운전자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앞을 못 본 건 잘못했는데요. 그런데요, 횡단보도에 좀 떨어졌잖아요. 무단횡단이잖아요. 그럼 무단횡단 과실이 적용돼야죠. 그리고 또 아저씨도 뭘 보고 가고 있었잖아요. 핸드폰 보고 가고 있었잖아요. 핸드폰 보느라고 내가 오는 거 못 봤잖아요. 그것도 아저씨 잘못이고요. 따라서 100대 0은 아니에요. 이런 입장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들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우선 횡단보도에 떨어진 곳이니까 무단횡단이다. 그것은 형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횡단보도 흰색선 위를 걸어가는 거나 거기서 한 2m 떨어진 곳을 걸어가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운전자가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법원에서는 지금같이 횡단보도 바로 근처를 걷는 때 일어난 사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과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널 때 보행자 과실 10%, 자동차 과실 90%로 봅니다. 물론 100대 0인 경우도 있어요.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너갖고 이제 한두 발짝 가면 되는데 차가 못 보고 꽝 들이받았을 때, 그럴 때는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중앙선 조금 지난 상태에서 사고 났습니다. 일반적인 법원의 과실 평가에 의하면 90대 10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보행자가 먼저 들어갔는데 자동차가 당연히 멈춰야지. 하지만 보행자가 앞만 보고 왔습니까? 이곳은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차가 올 수도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도 차가 있나 없나 보고 차가 멈추는 거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가고 있는 중에도 혹시라도 차가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내가 중간쯤간데 차가 빠르게 오면 거기 서 있어야죠. 가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잖아요. 주변을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보행자 잘못이죠. 한편 이번 사고는 보행자에게 일반적인 과실 10%보다는 조금 더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뭘까요? 그냥 가는 거하고 핸드폰 보면서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보다가 부딪히면 어떡할까요? 손으로 탁 차를 잡을 수 있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부딪히면은 자동차 속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손에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다가 차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손으로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붕 뜨진 않아요. 이번 사고는 보행자가 핸드폰 보면서 가느라고 부딪힐 때 짚을 손이 없어요. 그러다 붕 뜨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다쳤어요. 결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자에게 과실을 조금 더 줘야 돼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번 사회 과실 비율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자동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핸드폰 보면서 걸어가고 있던 거. 그 점에 대해서 약 20%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동차 80, 보행자 20으로 보입니다.